안녕하세요 여러분, 하나란날입니다. 저는 라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꼭 라떼를 먹고 나면 유당불내증 때문에 배가 부글부글해지거나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거든요. 이럴 때 우유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음료를 사용을 해서 라떼를 만들면 유당불내증을 가지신 저 같은 분들께서도 쉽게 라떼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. 배 아프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해서 만들어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레시피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이 제품은 바로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제품이에요. 이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는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자라난 100% 핀란드산의 귀리로 만든 비건 오트 음료로 원료의 성분과 각 성분의 개발 과정부터 관련 실험 방법까지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을 한 비건 음료이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제품 드셔주시면 좋겠더라고요. 또한 이 오트라는 식재료는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곡물에 대비해서 적은 양의 물과 적은 양의 토지 자원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조금 더 착하게 마실 수가 있는 음료이기도 하고요. 또한 이 제품 내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 영양소가 3000mg이 함유가 있기 때문에 음료처럼 마시기만 해도 식이섬유 영양소까지도 같이 섭취를 해줄 수가 있어요. 보통 다른 우유, 대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찾아먹지를 않는 이유가 묵직한 바디감이 없어서 라떼의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먹질 않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커피와 함께 먹었을 때 어울리는 촉감과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음료로 우유 수준의 부드럽고 진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. 그럼 저도 이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제품으로 바로 한번 레시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이번 8월달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공식 SNS 계정에 올라와 있는 레시피를 집에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바꿔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우선 모닌 판단 시럽을 15g 정도 준비를 해주시는데 투명한 컵에 골고루 묻을 수가 있도록 발라주세요. 그런 뒤 얼음을 3분의 2 지점까지 채워내 주시고요.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를 150ml 정도 넣어주신 뒤에 커피 원액을 위로 얹어주시면 끝이에요. 비주얼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? 다 만들었다면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주신 뒤에 드셔주시면 돼요. 모닌 판단 시럽에 고소한 향에 더해서 묵직한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의 조화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우유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로 대체를 해서 쉽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유 대신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레시피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